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자랑일 수도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제가 유일하게 거드테일 아르마딜로를 번식을 하고 있는 브리더이자 유튜버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사육을 하길래 왜 브루님은 이렇게 번식이 잘 되나요? 또는 왜 제 개체는 왜 죽어서 나오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제가 키우는 사육 환경, 그리고 왜 이렇게 키우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광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엄청 눈이 부실 거예요. 처음에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거드테일 아르마딜로는 제가 지금 거의 한 3년차 사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얘네들은 금술이 서로 성격이 잘 맞아야지 또 번식도 잘 되고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 지금 보면은 암컷이 있는데, 이 암컷 같은 경우에도 번식하는 아이들만 또 번식을 또 해요. 또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전 잘 안 만집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보면 물그릇이 있고, 물그릇에 이렇게 잔 부스러기가 들어간 거는 그냥 애들이 그냥 알아서 놓은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럼으로 일주일에 밥을 딱 두 번만 줍니다. 근데 보통 미럼이 죽어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애들이 먹지는 않아요. 알아서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보통 이거 막 다 깨끗하게 해놓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키워요.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지는 않고, 보통 저는 한 이틀에서 3일꼴로 물과 밥을 챙겨줍니다. 자, 우선은 사육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양해 왔을 때 처음 그 상태 그대로고요. 대신에 이제 잔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앉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분무기로 또는 흙을 뿌려서 먼지를 떨궈서 좀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주기로 교체를 해주고 있고, 제가 얘네들을 사육할 때 제일 신경 쓰는 점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점인데요. 촬영할 때만 스트레스를 어쩔 수 없이 받게 이렇게 건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한번 잡아볼게요. 우와. 자, 이 암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랑 지내면서 한 4마리 정도를 출산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제 손을 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꼬리를 물어서 방어태세, 이 거들테일의 시그니처인데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아이고, 잘했다. 어휴, 야, 너무 세게 물지만 너 입도지. 야, 구강염 걸려, 이 새끼야. 유도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이게 물다가 자기 가시 자기 입이 찔려가지고 염증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서 생각보다 날카롭거든요. 어우, 얘 자연광이 잘 들어와요, 제 방은.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요. 여기 올라가 있어. 딴 데 가지 말고. 아, 꼬리 물어라. 아우, 그래, 알았어. 올라가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애들이 나름대로의 은신처 굴을 파서 지내더라고요. 엄마, 아빠, 새끼 다 들어가요. 여기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런 곳을 건드리면 좋지는 않은데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끼가 얼마나 컸을지 바로 아하, 여기 아빠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이 거드테일을 사육하면서 암수 부분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얘네들은 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완료. 태어난 지 몇 개월 지난 아기 거드테일인데, 자, 한국에서 보기 힘들죠. 참고로 유튜브 정부루 채널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자랑이자 제가 거드테일을 좋아하는 이유인데, 이 새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태어나면은 스스로 혼자 사냥을 하기도 하지만 엄마나 아빠가 얘네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사회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큰 먹이를 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먹이를 챙겨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갓 태어난 새끼들이 먹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엄마나 아빠가 챙겨준다는 의미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현재 사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연에서는 실제로 이제 자연광을 많이 쬐면서 지내고,
태양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새끼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많이 만져선 안 됩니다. 부모들이 아기들을 챙기기 때문에. 새끼들과 이제 부모들의 이제 관계가 확실히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많이 만지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뭐 새끼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정도라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새끼를 어떻게 낳게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새끼가 1년에 한 번만 출산할 줄 알았어요, 엄마가. 근데 1년에 두 번도 출산을 하더라고요. 임신 기간은 4에서 5개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암컷과 수컷, 금술이 좋아야만 합니다. 제가 뭐 잘한 건 아니고 입양 받을 때 벌써 새끼를 낳고 있는 검증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새롭게 합사를 하게 된 새로운 한 쌍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얘네들도 굉장히 독특하게도 거드테일은 여러분들 애초에 합사가 되어 있었으면은 싸우지 않지만, 새로운 성체나 새로운 다른 가족들이 합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싸우는 전투적인, 그리고 자기만의 그룹을 약간 좋아하고 지키려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작던 크던 캡틴이라는 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우두머리인데, 두 마리일 때는 뭐 수컷이 더 크니까 수컷이 우두머리겠죠. 세 마리일 때도 수컷이 우두머리일 거고요. 원래 바로바로 싸웁니다. 얘네들은 암컷 암컷, 수컷 수컷 상관없이 수컷 암컷이어도 싸우고 암컷 암컷이어도 싸우는데, 금술이 잘 맞는 아이들은 서로 보자마자 싸우질 않아요. 지금 여기에는 한 쌍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좋은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넣자마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좀 빼보자. 자, 얘야 나와라. 아유, 얘가 또 껴서 안 나오려고. 네, 새로운 암컷인데, 요 암컷은 암컷이랑 두 마리에서 합사를 되어 있다가 왠지 짝을 맞춰줘야 될 것 같은 시기일 것 같아서 수컷을 합사를 했습니다. 딱 한 쌍만 합사를 했는데 엄청 싸우던 애가 수컷이 들어가니까 싸우질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배가 엄청나게 또 커지고 있는 거를 확인이 되었습니다. 배가 커지기 시작한 거는 거의 한 2-3개월 정도 지났고요. 요즘에는 배가 많이 커서인지 잘 안 먹더라고요. 저를 싫어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핸들링을 잘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유튜브 촬영할 때만 이렇게 꺼내서 봅니다. 자, 그리고 잠시 꺼내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암수 구분을 진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의 생식기는 이제 내부에 다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드리자면, 둘 다 이제 성체급이거든요. 머리 크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덩치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옆모양을 이제 옆모습을 봤을 때도 좀 비늘의 이제 두께나 크기나 넓이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좀 달라요. 네, 그런 점. 발 크기도 당연히 다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꼬리 굵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으면 될 것 같고요. 번식이 되든 안 되든 사실 사람을 키우셔야겠지만, 번식을 왜 제 것만 되냐고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자, 무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부분 탈피라서 여기 이 머리 겨드랑이 쪽 보면은 이렇게 탈피 껍질이 올라온 게 보이시죠? 아, 이 베이비가 나중에 수컷이 되면 아마 이 캡틴과 서열을 이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현재까지는 캡틴입니다. 캡틴의 자존심을, 어디 도망가. 캡틴의 자존심을 구기면은 안 돼요. 귀엽죠? 근데 여러분들 되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요 새끼도 그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시그니처 한 번만 보여줘. 너네 언니 오빠들은 다 할 줄 알았었는데 한 번만 해봐. 죽지마 죽지마. 다리까지 떠는 연기 잘했고요. 들어가자 이제. 자, 이제 들어가세요. 얘네들이 지금은 일제히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도망가는데, 나중 되면 수컷이 한 장소로 다시 불러 모읍니다.
보내려고 했는데 아까 도망가려 하더니 또왜 타고 올라온 거니? 약간 이렇게 묘한 멍청한 매력들이 있는 도마뱀이에요. 사실 혼자 있을 때는 먹이 이제 주면은 먹이도 와가지고 막 받아먹고 그래요. 그런데 꼭 촬영만 하려고 하면은 너랑 나랑은 안 친해 약간 이렇게 해요. 봐봐요, 얘가 싫었으면은 벌써 도망갔을 텐데 바로 여기 나오려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건드리면 또 도망가요. 자, 여기 아래쪽으로 은신처 파서 잘 지내세요. 거기 말고 거기 반대쪽으로. 그리고 스스로 암컷들은 출산 후에 자기 스스로 휴면 기간을 가지고 그 휴면 기간 이후에는 또 1년에 두 번까지도 임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임신 여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암컷과 수컷 둘이서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키우니까 출산을 했습니다. 저는 사계절 똑같은 와트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핫스팟존은 60와트, 곤충환문회에서 판매하는 그 와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는 자연광 플러스 거의 그냥 24시간 UVB를 틀어주고 있어요. 실제로 번식을 할 때는 계절에 따라서 이제 쿨링이라는 거를 많은 파충류들에게 적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똑같은 전구를 계속 쓰고 계절에 따라서 실내 온도가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쿨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온도가 막 20도로 떨어졌다 했을 때는 추울 때는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온도 재고 들어가고요. 여기 실제로 여기 제가 만지면 따뜻해요. 온돌방보다 훨씬 따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핫스팟 좀만 따뜻하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먹이는 똑같이 주고 있고, 칼슘제랑 비타민제가 섞인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번데기가 많이 됐네요. 이제 슬슬 먹이를 줘야겠습니다. 자, 무튼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먹이는 이제 밀웜이나 부드러움을 챙겨주는데, 밀웜을 많이 챙겨주고 있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에서 아마 거드테일 제가 제일 많이 키우고 있을 건데, 사실 여기서 욕심나는 거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썬게이저라는 그 가시도마뱀 그 친구를 찾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 없습니다. 아, 똑같이 이 썬게이저라는 친구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인데, 실제로 하늘을 이제 태양을 항상 보고 있어서 이제 썬게이저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아마 거드테일 아르마딜로보다 훨씬 더 용도마뱀에 근접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포스가 있었던 친구인데, 현재 해외에서는 한 마리에 거의 1,500에서 2,000만 원, 뭐 많게는 2,000만 원 이상까지도 사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드테일이랑 똑같이 썬게이저도 난태생으로 새끼를 한 마리에서 뭐 최대 3마리까지 낳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거드테일은 현재 한국에서 최근에 2,200만 원에 한 쌍이 분양이 됐다고 하니까, 거드테일도 굉장하죠. 현재 거드테일 같은 경우에 한 마리에서 세 마리까지 똑같이 난태생으로서 출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게이저 나중에 입양할 수 있으면 입양을 해서 한번 길러볼 예정입니다. 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거드테일 아르마딜로를 굉장히 프리하게, 스트레스 안 주고 자연 환경에 제일 흡사하게 키우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특별하게 뭐 해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대로 낱낱이 다 보여드렸으니까 만약에 사육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사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